셜록 홈즈 뉴욕산 22번째 수업입니다. 나는 quickly, 빠르게. quick가 빠른이죠. 읽을 때 quick 이렇게 읽는 것보다 quick 이렇게 늘려서 읽어달라고 하더라고요. quickly, 빠르게 run, 뛰다, ran, 뛰었다, run, 과거분사, 뛰었다, over, 너머로. 보통 중간에 거리가 띄어졌을 때 씁니다. 너머로 to 누구누구에게로 him 그에게로. and 그리고 look 보다 이리 뭐뭐 했다 뜨의 발음이 가깝네요. looked 보았다 down 아래쪽으로 영어는 보다 뒤에 쓴 작은 점이고 뭐뭐를 을이라고 해석합니다. 무엇을? or 한 long 긴 thin 얇고 가는 track 자국을 보았다. In the mud, 뭐뭐 안에, mud, 진흙 안에. It was the Palmer tire. 그것은 was 이었다. The Palmer tire였다. Here is Heidegger. 여기에 is 있다. 하이데거가 cry, 소리쳤다. cry, 소리치다. cried, 소리쳤다. Y를 사촌 I로 바꾸고 E를 붙였네요. 누가? 홈즈가. Let's 뭐뭐 하자. Follow 따라가다. 붙여서 따라가 보자. Him 그를 Watson. For a kilometer or more. For는 뒤에 시간이 나올 때 뭐뭐 동안인데요. 장소 앞에서도 나옵니다. 그때는 동안이라고 할순 없기 때문에 만큼 정도, 어느 정도, 어느 길이만큼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For a kilometer, O라고 읽으셔도 괜찮고, A라고 읽으셔도 괜찮겠습니다. A kilometer, 1km or more, 또는 더 많은 km만큼. We, 우리는 follow, 따라가다. Followed, 따라갔다. The Palmer tire를. North, 북쪽으로, 여기 좀 북쪽 오르겠네요. Across, 무엇을 건너서. 뭐를? The moor, 그 황무지를 건너서. 자, 주어 동사가 이미 나왔죠? 그 뒤에 동사가 나오고 ing가 나올 경우에 거의 분사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분사구문 해석은 보통 뭐뭐 하면서인데요. 조금씩 변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쉽게 부드럽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뭐뭐 하면서겠네요. lose, 잃어버리다. 합쳐서 잃어버리면서 the track, 그 자국을 find, 찾다. finding, 찾으면서. 분사구문이네요. it, 그것을 again, 다시. losing, 잃어버리면서 it, 그것을. and finding, 찾으면서 it, 그것을. 영어에서 이렇게 같은 단어를 반복한 경우는 드뭅니다. 1단계 책이기 때문에 단어의 반복을 통해서 두 단어를 심어주고자 하는 의도로 이렇게 편집한 것 같습니다. Suddenly, 갑자기. Suddenly, 갑작스러운이죠. 갑작스러운. Suddenly, 갑작스럽게. The track. 그 자국이 stop. 멈추다. Stopped. 멈추었다. What, 무엇이?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Happened. 일어났니? 과거. Here. 여기에서. I said. 나는 말했다. Did he fall? Fall, 쓰러지다. Fall, fell, fallen, 쓰러지다, 넘어지다. Did는 물어보는 듭니다. Fall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주어를 넘어가서 물어보는 말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비동사와 조동사만이 주어를 넘어가서 뒤에 물음표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동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대신 주어를 넘어가는 동사 물어보는 do, 물 do가 앞으로 가서 물어보는 말을 만듭니다. did는 과거이기 때문에 그는 쓰러진다가 아니고 쓰러졌나? 넘어졌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Holmes looked, 보았다. 보았다. carefully, care, 조심, full, 가득한. 이라와이, 원망하게. 조심히 가득하게, 조심스럽게.
on, 뭐뭐 위를, the ground, 그땅 위를. Then, 그때, he moved, 그는 move, 움직이다. To, 뭐뭐로, some, 약간의, small, 작은, bush. bush는 tree와 같은 뜻입니다. 근데 little tree, 작은 나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키가 보통 작죠. 그래서 보통 옆으로 이렇게 퍼져가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그런 나무들을 bush라고 합니다. bushes. es는 s와 같은 뜻인데요. 쉬, 이렇게. 새는 소리 다음에 또 s를 쓰기는 어렵죠. shes, shes. 발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e를 넣어서 she's, she's.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새는 소리 뒤에는 s를 붙이지 않고 es를 씁니다. 작은 나무들 쪽으로 with 무엇을 가지고 있는? yellow 노란 flower 꽃 즈, 들을 가지고 있는 뭐뭐 비에 them 그들 비에 그들이 나무들이겠죠? 자기 나무들 위에 노란 꽃을 가지고 있는 look 봐봐 he said 그 말했다 quiet quiet 조용한 quietly 이 트 발음이 되게 약하죠? quie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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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하게 on 뭐뭐 위에 어부는 뒤에 여러 개가 들이 나올 때 중에서라고 해석합니다. 원 하나 뭐 중에서 the yellow 노란 flower 꽃들 중에서 하나에 there 거기에 was 있었다 some 어떤 thing 것 red 빨간 빨간 어떤 것이 있었다 영어는 some이라든지 any no로 시작하는 이런 단어들은요 꾸며지는 말이 뒤에 있습니다 빨간 어떤 것이 더그 dark 어두운 brown 갈색 명사 뒤에 y는 형용사가 됩니다 형용사는 ㄴ이나 ㄹ로 끝나죠 갈색을 red 그리고 빨간 갈색이면서 빨간 색 뭐에? blood 피 영어는 오가 두번 나오면 보통 우 발음 나오는데요 blood나 flood 홍수죠 이런 단어들은 어 소리가 납니다 blood 피에 피자국이 묻어 있었다는 얘기네요 bad 나빠 나쁜 중주야 Seth 말했다 홈즈 홈즈가 bad 나빠 What do I read? 무엇을? Do, 물어보는 do. I, 내가 read, 읽다. 무엇을 내가 읽는 거지? Here, 여기에서. 우리나라 말은 판독하다? 우리나라 무슨 뭘 읽는다 그랬죠? 얼굴을 읽다, 마음을 읽다와 같은 읽다입니다. 무엇을 내가 읽는 걸까? 여기에서 판독하는 걸까? Something, 어떤가? Or, 아니면 someone, 어떤 one, body, 사람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이 hit, 친다, hit, 쳤다, hit, 과거분사, 쳤어, him, 그를. 셜록 홈즈 닉슨 22번째 수업이었습니다.